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워포인트를 사용하시다가 오신 분들을 위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한쇼 2018에서는 오피스에서 넘어온 사용자들을 위한 편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이번 시간에 강의할 단축키의 오피스화 기능이 그것이죠. 굉장히 간단한 방법으로 기동할 수 있으므로 강의가 좀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서식 도구 상자를 바꿨을 때 기억나시나요? 서식 도구 상자를 오른쪽으로 클릭했었죠? 지금도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오른쪽으로 클릭한 뒤 사용자 설정으로 들어가주세요. 자, 여기서 메뉴 및 도구 상자와 단축키 탭의 위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테마라는 글자와 함께 드롭다운 리스트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벌써 감이 오지 않으십니까? 드롭다운 리스트 버튼을 클릭한 뒤 오피스 호환을 눌러주세요. 그럼 잠깐의 버벅댐 뒤에 메뉴와 단축키가 오피스의 파워포인트의 느낌이 나게 재배치됩니다. 이 상태로 설정을 누르시면 모든 메뉴와 단축키가 완전히 재배치가 됩니다. 지금 당장 사정이 생겨서 오피스 파워포인트는 못 쓰고 한쇼를 써야 하는 상태라면 이 기능을 써보세요. 여러분의 본래 실력을 100% 이끌어내주지는 못해도 손 놓고 포기하는 상황은 없을 겁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시청과 구독,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